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름을 바꾸시는 하나님, 네,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람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존귀하시다. God the Father is in heaven. 그죠? 하나님, 아버지는 존귀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1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같이 읽으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명령을 하나 하는데 그 다음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의 인격적인 약속의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약속, 하나님과 그가 관계가 있다는 것의 전제 조건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고 완전하라. 이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의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미 여러 번 얘기하신 거였어요. 이 전능한 하나님은 엘 샤다이, 엘 샤다이. 이 엘 샤다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고 드러낼 때 또 그 하나님을 고백할 때 종종 드러나는, 특히 이 족장들에게 고백될 때는 한결같이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엘샤다이, 샤다이라는 말에는 한 일곱 가지 정도의 뜻이 있습니다. 지금 다 얘기할 필요는 없겠고요. 전능한, 무슨 능력 있는, 그 다음에 충분한, 그리고 우리를 만족시키는,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뜻을 찾자면 우리를 만족시키는. 게누그. 그래서 God is 게누크. 게누크는 뭐예요? Enough죠. 충분한. 빌립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셔서 그러면 그것으로 우리에게 족하겠나이다. 게누크 für uns.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렇게 얘기한 거죠. 예. 내가 여기 있는데 너는 또 누구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또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예,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충분하신 하나님, 그리고 온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앞에서 행하고, 예? Vandle for me. 내 앞에서 행하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이전에 또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예? 노아. 그리고 또 에녹. 예. 노아와 에녹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나요?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 행한 거죠. 하나님과 함께 get with me.
나와 함께 가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행했던 사람은 에녹과 노아였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내 앞에서 행하라. 예, 내 앞에서. For me.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 아홉짓, 그분이 보시는 그 앞에서, 그의 게겐리버에서, 그의 건너편에서 하나님이 다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라. 그런데 그 앞에서 어떻게 행하라고요? 그리고 완전하라, 완전하라. 예, 지난주에 여름 성경학과 하니까 나도 완전하라. 우리 예, 김재희 목사님 한번 해보세요. 완전하라. 심각하더니 그걸 하니까 갑자기 귀여운 표정이 확 나와버려요. 예,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갔다 와서 여러분을 좀 즐겁게 해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별로 즐거운 것 같지가 않아요. 말씀을 나누는 건 좀 즐거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즐거운 일이잖아요. 심각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근데 완전하라. 완전한다는 말은요, 미천을 다 드러낸다 하는 뜻입니다. 완전한다는 말은 그대로 다 폐부를 드러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이름을 바꾸고,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랑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 예.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을 고백하는 거. 하나님이. 예수님도 예, 우리에게 고백하죠. 제자들에게 자신을 고백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러기 위한 조건으로 내 앞에서 행하고, 예, 하나님의 보시는 앞에서 행하고, 그리고 완전하라 다 드러내고, 그 다음에 온전하게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흰갑에 하나님께 드려서 그 안에서 행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드러내기만 한다면 모든 것은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게눅 만족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바로 그 다음에 언약을 맺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와 너희들의 자손 사이에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면서 그 언약의 내용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베풀어 주시는데, 바로 그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내 앞에서 너를 온전히 드러내고 있으면 내가 온전한, 충분한, 이너프한 나의 그것이 너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리라. 그 엘샤다이, 충분하다, 우리를 만족시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떤 의미에서 만족시킵니까? 성경은 적어도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들의 손실, 우리들의 잃어버림, 그리고 우리들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은 깨눅, 하나님은 충분하다 그런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알게 하셨습니다. 고통을 우리가 알지 못했다면 십자가의 대속을 할까요? 고통을 알지 못했다면 우리는 죄의 두려움을 할까요? 그리고 죄의 두려움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은혜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생명과 생명을 넘어서는 구원의 위대함을 알까요, 여러분? 그죠? 네. 개나 강아지가 구원의 위대함을 압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의 그 영광을 압니까? 그 영광의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를 압니까? 그걸 모르잖아요. 네. 그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과 잃어버림이 무엇인지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상실감을 맛본다는 것, 우리가 이별을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고난과 눈물을 겪는다는 것은 뭐냐면 환희와 기쁨과 구원과 영광의 이면이에요. 예? 독일 분들 내 얘기 알아들으세요 지금. 예. 이면은 다른 쪽. 예? 다른 쪽. 예. 영광과 우리가 추구하는 아름다운 것들의 이면이 고통과 그리고 상실과 이별과 아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분하시다는 것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할 때에 우리는 잃어버리는 일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충분함을 경험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충분함을 경험해요. 모자라기 때문에 충분한 걸 경험하죠. 제가 우리 목사님들 같이 앉아서 화요일 날 경건회하고 얘기하면요, 제가 이제 한 가지 주제를 생각하고 얘기하는데 이번에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복음이란 무엇이냐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복음이란 무엇이냐.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다른 것들로 다 충분하게 될 때 복음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은 설 자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뭐 베스트셀러의 이야기? 복음과 그건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내게서 베스트셀러가 힘을 잃을 때, 아, 우리의 스위트홈 가정, 우리들의 아들과 딸, 아,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고 막 생각만 하면 보람이 있고 막, 아, 막 미치고 막 죽겠어. 근데 더 이상 그렇지가 않아. 자녀를 생각해도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될지도 모르겠고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정말로 막막하고 답답하고, 그래서 아들과 딸이, 우리의 가정이 더 이상 스위트하지도 않고 더 이상 내게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을 때 그때 이상하게 복음은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는 거기서 우리들에게 얘기를 걸고 홀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큰일 나눴어요. 그래서 뭐 베스트셀러, 요즘에 잘나가는 베스트셀러, 뭐 너 혼자 잘난 것은 아니란다, 그런 책이 있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 베스트셀러 너 혼자 잘난 것은 아니란다를 보면은요, 우리 인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아는 것도 많아, 뭐 베스트셀러도 오늘 베스트셀러 하나 잘 뛰었네. 근데요, 그거하고 복음하고는 무슨 상관이에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한국 인문학회 추천 도서가 새로 나와서 베스트셀러예요. 당신만이 잘났습니다. 그런 거예요. 네. 최근에 나온 베스트셀러 당신만이 잘났습니다라는 부분은 지금까지 가졌던 인간의 자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 멋지다. 오늘 뭐 성경은 뻔한 사마리아인 얘기인데 그래도 베스트셀러 얘기를 듣고 갔으니까 너무 잘했다고. 근데 지난달과는 달라요. 한 달 만에 달라졌어요. 너 혼자 잘난 것은 아니란다 그랬다가 너만이 잘났습니다. 거기에서 복음이란 뭘까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잘 사는 게 최대의 복수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살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관계의 달인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유익한 존재가 될까요? 그렇게 얘기하고 복음은 거기서 뭐예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로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사람들의 경험과 삶 속에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경험이 더 이상 말하지 못할 때, 그리고 인간의 정보와 지식이 더 이상 말하지 못할 때, 우리의 감정이 더 이상 어떤 것을 나타내지 못할 때 복음은 거기에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말도 없고 전한 말도 없고 소리도 없지만 밤은 밤에게 낮은 낮에게 그 소리를 전하는, 저는 복음은 그와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먹구름 속에서도 햇빛은 이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하시다. 할렐루야. 고통과 상실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충분히 말씀하고 계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충분하시다는 것, 전능하시다는 건 뭐냐? 그분은 경계를 설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과 어두움의 경계를 설정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예요, 여러분. 그렇죠? 예, 흑암과 혼돈이 있을 때는요 경계가 없었습니다. 어둠의 경계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흑암을 한쪽으로 몰아서 가두셨습니다. 그리고 빛을, 경계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그랜트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충분하신 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 처음과 나중 되시고 경계를 설정하시고요, 그리고 에덴 동산의 울타리를 설정하시고, 그리고 천사들이 지키게 하셨고, 그리고 거기에는 선악과를
설정하셔서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를 세우셨고 그리고 생명나무를 그 가운데 두셔서 우리들 가운데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물 알게 하셨습니다. 생명나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그게 필요가 없었어요. 여러분 전기 잘 들어올 때는요 도란스 이거 필요 없어요. 도란스 두꺼비 집. 근데 불이 탁 나가면 벌써 두꺼비 집부터 가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게 나갔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생명나무가 그들에게서 사라져 버린 거예요. 잠언의 기자가 지혜는 생명나무라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거기에서 멀어지니까 우리가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그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그 경계를 überschreiten, 넘어가는 것이 죄요, 우리의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드러내고 주님이 지어주신 경계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언약이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전능하다, 하나님이 충분하시다 하는 뜻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척도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을 지으신 것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다스리고 보존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줄로 재워주신 구역에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우리 자신을 소모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설계하고 부르셨습니다. 축구선수가 90분을 한국이 베트남을 이긴 거 아세요? 3-1로 3골 넣고 박항서 감독 때문에 한 골 넣어주고 그랬습니다. 3-1로 이기고 이제 결승에 올라가서 손흥민이 군대를 면제받게 했는데 일본을 이겨야 돼요. 일본을 일본 약체 일본을 꼭 이겨서 손흥민이 군대를 면제받고 유럽에서 축구를 계속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시작을 했나요? 네. 하나님께서 척도를 정하신다. 하나님께서 척도를 정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적으로 헌신하도록 하나님은 그 척도를 그렇게 정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축구 90분 동안에 온전하게 뛰지 않는 사람은 감독은 싫어해요. 아니 오늘 뛰다가 죽으면 어떡하냐고요. 아니요, 뛰다가 죽는 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90분에 충분히 자기를 던지고 살 수 있도록 그 선수는 훈련되고 준비되고 또 축구라는 경기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또 거기에 맞춰서 자기를 완전히 진액을 쏟아 넣을 수 있도록 그들은 그렇게 훈련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어떻게 세상에서 일하고 수요예배드리고 새벽기도도 하고 특새도 하고 그리고 전도도 하고 사역도 하느냐,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우리는 두 세계의 시민입니다. 세상 속에서 성실하게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줄로 재워주신 기업과 구역 안에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만 그러나 천국 시민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에너지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집사님은 대단하세요.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대단하세요. 어떻게 새벽 기도를 그렇게 안 빠지고 하면서 또 직장에 가서 일도 하고 그리고 순예배도 하고 그리고 또 전도도 하세요. 대단하세요. 머리가 단단한 사람 대단하다고. 대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을 주셨으니까 그래요. 제자훈련하는 분들에게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제자훈련 안 한다면 전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안 한다면요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옛날하고 똑같이 살아요. 자연인으로. 그죠? 예. 뭐 토요일날 뭐 할까 그러다가 뭐 늦게 자고 주일날 아침에 좀 피곤한데요. 아무것도 안 하다가 늦게 자서 피곤한 거예요. 그 주일날 졸고 있다가 뭐 예전에 듣던 말씀 그러다가 또 집에 가면 한 주간 그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피곤하고 살다가 아무 일도 없이 또 몇 개월이 지나가고요. 제자훈련 않고 그래서 그 다음에 제자훈련 이제 하나요? 그러면 글쎄요 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뭐 때가 아니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선 열심히 살지만 영적으로는 한 게 없어요.
주님은 가진 자를 더 가지게 하고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기리라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올해 단기 선교 갔다 한 분 손 들어보세요. 반짝반짝. 오케이. 예, 여러분이 올해 단기 선교 안 갔으면 여름에 뭐 했을까요? 뭐 고등어 낚시? 예? 아니면 어디 바거지에서 낚시를 하나요? 아니면 뭐 어디 산에 올라가요? 한국 방문? 네. 그래서 단기 선교 갔다 와서 못한 거 있어요? 없죠. 예, 체중 좀 적절하게 빠진 거 외에는, 예, 은혜스러웠던 경험 외에는 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예, 경제적으로 패가 망신했나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얻은 것은요? 수억. 예, 너무나 많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척도가 되시고요, 우리가 온전하게 나를 불태우고 불살할 수 있을 만한 힘과 능력과 그리고 지혜와 또 그 모습을 주셨습니다. 생로병사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 제가 망막박리 수술을 하고 우리 동네 의사에게 물었어요. 근데 내가 이거 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Live and get fighter. 그냥 하는 거야. 나보고 그러는 거. 그래서 오케이 하는 거지 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실 수 있게 닉부이치치도 수영하고 뭐 잠수도 하고 다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드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척도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재워주신 그 인생의 도량형 안에 우리는 가득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잔치집에서 항아리에 어구까지 물을 채우신 것처럼 우리 인생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주님 채우소서, 가득 채우소서, 내 인생에 가득 채우소서.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고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고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채우시고 비전으로 가득 채우셔서 흐르고 넘치게 하옵소서. 돈 있고 지위 있어야 꼭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돈으로 환산되고 지위로 보상받아야만 우리 인생은 채워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채워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는 유랑하는 유목민의 적장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서, 나의 눈앞에서 그리고 온전하게 오픈해서 행할 때에 나는 엘샤다이, 너의 하나님이라. 이시비네스, 이시베데스, 그리고 이시빌레스. 그분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고백을 하십니다. 이제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존귀하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고백하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 함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맹해, 독일어에서는 그런 뜻이죠. 네. 무리, 의역하면 많은 무리의 아버지. 내가 너의 아버지에서 이제 네가 너의 민족과 그리고 수많은 영적인 자손들의 네가 꼭지점이 되고 그리고 네가 그들의 아버지가 되리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강물아 흘러흘러 어디로 가니? 넓은 바다 보고 싶어 바다로 가지. 그렇죠? 네. 바다로 가게 되어 있는 거죠. 강물이 흐르면 바다로 가는 거예요. 네? 자동차 타고 악셀에 힘을 주면은 우리는 우리의 목적지로 가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담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행하면 우리는 믿음의 아비와 어미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예. 소그룹 리더들은 뒤치다꺼리 하거나 아니면 부정성과 싸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어미와 아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말씀의 젖줄이 흘러가고 그래서 주님의 사람들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오늘 그 복음성가 가수 송정미 사모, 이제 프랑프트에 와서 좀 전에 식사를 같이 하고요. 그 딸이 이제 저기 블랙포레스트 아카데미 김유선 목사님 딸이 다니는 그 학교에 이제 다녀서 그 남편인 곽수강 목사님하고 같이 만나서 그런 식사를 하면서 좀 얘기했는데 뭐 전에도 몇 번 만났지만 제가 제 소개를 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근데 그 디아스포라 한민족 대회
에서 있었던 재수건 목사님하고 친구래요. 하여튼 뭐 세상은 좁습니다. 다섯 단계만 건너면 제가 오바마하고도 친구고 뭐 푸틴하고도 친구고 다 제 친구들이에요 전부 다. 근데 또 그분은 최수건 목사님하고 친구라는데, 그러면서 우리 교회 얘기를 들었다고. 최수건 목사님이 또 무슨 과장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전 한 10년 좀 전에 우리 곽성환 목사님 이제 만나고 그랬는데, 그 사이에도 몇 번 얼굴은 봤지만 그때 우리 교회 하던 일 또 여러 가지 모습에 비해서 지금은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너무 또 감격스러워하는 거예요. 막 감격스러워하셔가지고 제가 좀 민망하고 했는데, 요즘 교회에 입당을 하면서 이런 또 좋은 걱정거리들이 조금씩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다시 마음이 굉장히 밝아지고요. 아, 주님이 하셨구나,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참 마음이 기쁘고 좋았습니다. 예, 우리는 뭐 한 게 뭐 있나요? 예, 예배 열심히 드리고, 예, 늘 좀 덥기도 하고 마이크 좀 잘 안 터지고, 그리고 주차시키는데 늘 마음 졸이고, 뭔가 좀 늘 부족한 가운데 그래도 복음으로 예배 드리고, 또 사람이 좀 더 왔다가 또 안 나오기도 하고 또 그러기도 하는 가운데 새벽기도 또 새벽기도 새벽기도, 그리고 예,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세우는 일에 세우는 일에, 그건 마치 쳇바퀴를 도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 앞에 행하고 주님 앞에 우리를 드러내고 있는 동안에 주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 열방의 아비와 어미가 되게 하신다. 예, 너무나 이 단순한 진리, 그리고 주님의 선명한 약속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구나 생각하니까 막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아프리카를 가면서 뭐 하나님 우리는 아프리카를 바꾸지 않아요, 뭐 우리는 바꿀 수가 없어요, 아니 왜 안 돼요? 왜 안 되냐고요. 그죠? 우리가 꼭지점만 된다면 말이죠, 우리가 수원지만 된다면 물은 흘러갈 텐데 왜 안 되느냐고요. 우리가 왜 안 됩니까? 한국교회를 피드백하는 거 왜 안 됩니까? 디아스포라를 새롭게 하는 거 왜 안 됩니까?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리고 나는 너에게 enough, 충분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충분하고, 그리고 너에게 분명한 울타리를 쳐주는 데 있어서 나는 내 하나님이고, 그리고 너희가 그 가운데 가득 채워라, 아구까지 채워라, 나는 너희의 척도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너의 이름을 바꿔주고, 그리고 내가 너에 대한 고백을 해주고 너에 대한 보증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다른 보증이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해명해야 될 일은 뭐가 있을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고, 내 원래 생각은 그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렇게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복음의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앞서 달릴 뿐입니다. 수원지가 변명하는 걸 보셨습니까? 샘물이 변명하는 걸 보셨어요? 나는 중금속이 하나도 없고요, 나트륨 함유가 엄청 된 기왕 좋은 샘물이 걸랑요? 그런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예, 샘물은 그냥 흘러서 넘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충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충분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과 여러분 가운데 깨지지 않는 언약이 있게 됨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포르쉐 차처럼 저만큼 가 있습니다. 예, 8기통짜리 예, 대형차처럼 저만큼 앞서 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벌써 왔어? 주님의 나라에 도달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노파심과 두려움과 부정함들을 물리치시고 우리의 이름을 바꾸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복음사역자입니다. 우리는 좋은 소식입니다. 주님, 우리는 열방의 어미와 아비입니다. 우리들의 자식과 또 그 자식을 통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겠습니다. 새성전과 또 우리의 일들을 주님께서 복주실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들과 함께 그 일을 행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고백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오셔서
찬양팀 찬양하고 그 다음 좀 기도 인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짧게 오늘 말씀만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행하겠습니다. 온전하게 드러내며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옵소서. 주님은 내게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고 하나님 내 처음 믿은 시간은 귀하고 귀합니다. 뒤돌아보지도 않겠고 좌고우면하지도 않을 겁니다. 붙잡힌 받은 것 끝까지 갈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그렇게 응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이미 저만치 가 있을 겁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시고